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뇌에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여러분 모기에 대한 겁니다. 모기. 여러분 모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모기는요,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생물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제가 봤을 때 모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예에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서 인간한테 가장 많은 병을 옮기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려움도 유발하고요, 그쵸? 그리고 뭐 어떤 그 소리 끔찍하죠, 그 밤에. 그 공포감을 유발하는 그런 짜증을 유발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진짜, 물론 파리 같은 것도 짜증을 유발하지만, 모기는 완전히 진짜 우리 인간의 몸에 막 직접 달라붙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가장 짜증나는 생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모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있어서 그걸 소개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보겠는데요.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 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2월 10일 지금 보도인데, 사이언스 타임스라고. 예. 저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자주 읽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 모기는 어떻게 사람 피를 찾아낼까? 이거 저는 예전에 어떤 그 과학 잡지 봤을 때 모기는 뭐 이산화탄소, 생물들이 이렇게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해 가지고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냉난방 세포로 따뜻한 혈관을 확인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재미있는 소식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모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말라리아, 댕기,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황열병 같은 모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 아, 무섭죠. 그렇죠, 여러분. 저 군대 있을 때 제가 군 의무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생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병원에 있었는데, 말라리아 걸리는 병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진짜 보면, 엄청난 그 열과, 뭐 그런 거, 나고, 열나고 막 그런 거 보면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 다음에, 모기가 어떻게 사람을 찾아내서 물어뜯어서 피를 뽑아먹는지에 대한 과학적 메커니즘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재밌습니다. 사이언스 저널에 게재한 논문이라니까, 신빙성이 있겠죠?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의 폴 게리티 교수 연구팀이라고 하는 분들이 했는데, 모기가 사람의 따뜻한 체온을 찾아 움직인다는 사실은 100년 전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도에서 활동하던 영국 과학자 프랭크 밀번 하울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기가 항상 차 주전자 주위를 맴도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하울렛은 헐렁한 거즈백에 모기를 가득 넣고 뜨거운 물을 재운 시험관 근처에 두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1910년에 발표한 그 연구 논문에서 시험관에서 나오는 온기가 모기에게 도착했을 때 흥미로운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모기는 가장 뜨거운 거즈백 쪽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온도에 반응한다는 것을 이제 이 하울렛이라는 사람이 밝혀낸 거죠. 그래서 냉혈동물은 공격하지 않고, 뭐 파충류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주위 온도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이게 온도가 조절되죠. 그런데 이제 이 우리 같은 정원동물, 그렇죠? 온혈동물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항상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참 1910년대에 벌써 이런 연구는 있었는데, 또 다른 연구들은 모기는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맞아요. 저는 이런 거 봤습니다. 이런 거이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호흡에서 묻어나는 냄새, 그리고 시각적 단서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모기가 사람에게 가까이 도달하면 모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인체의 체온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모기 암컷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하네요. 피 빠는 거는 수컷이 아니라 암컷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암컷 모기는 난자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을 사용한다. 수컷은 과일과 식물의 과즙만을 먹는다. 그러니까 암컷 모기도 자기 이제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피를 빨아먹는 거죠. 작년에 게리티 교수 연구팀은 파리의 안테나 끝에 있는 온도 감지 수용체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뒷받침하는 논문을 뉴런 저널에 실었다고 하네요.
파리의 온도감지 수용체는 주변 환경이 더운지 추운지 알기 위해서 온도계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근데 파리는요, 여기 보니까 이게 재밌네요. 주변 환경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더워지거나 추워지는 온도의 변화만 감지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온도 센서 이름을 냉각 세포와 난방 세포로 바꿨다고 합니다. 쿨링 셀과 히팅 셀. 온도 셀이라고 하면, 템퍼러처 셀이라고 하면 마치 온도를 측정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쿨링 셀과 히팅 셀 그러면은 온도의 변화에만, 그죠? 더 차가워지는지 아니면 더 더워지는지에만 반응한다. 상대적인 어떤 그 차이만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냉난방 세포는 매우 민감해서 초당 몇백 분의 1 온도 변화도 감지할 수 있다. 오, 대단하네요. 야, 그런데 파리와 이제 비슷한 파리의 친족이래요. 모기도 역시 냉각셀과 난방셀을 가지고 있답니다. 야. 아,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데 지금 이 게리티 연구팀 지금 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과 반대되는 가설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모기가 더위를 향해서 더운 곳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혹시 추위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냉각세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냉각세포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논문에서 연구팀은 그 냉각세포가 IR21A라는 분자 수용체다. IR은 뉴런이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돕는 단백질 그룹인 이온성 수용체를 의미한다. 아, 그러니까 이온성 수용체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군요. 그래서 곤충 주위 온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의 전송을 용이하게 한다. 오. 야, 되게 재미있는 가설이네요. 그러니까 추위를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인간의 몸 쪽으로 유도되는 것이 아니냐, 생물 쪽으로,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팀은 그 수용체 생산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기절시킨 60마리의 돌연변이 모기를 정상적인 모기와 함께 신발 상자만 한 용기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용기 안에 이산화탄소를 한 모금 불어넣어서 인간의 숨결을 흉내낸 다음 그 안에 사람 체온과 비슷한 37도로 가열한 접시를 집어넣었다. 만약에 수용체가 정상이라면 거기 접시 쪽으로 모여들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모기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사람 체온으로 가열한 접시에 모여들었다. 하지만 돌연변이 모기는 대부분 접시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냉각 수용체가 없는 모기는 가장 더운 곳으로 방향을 돌릴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야, 두 번째 실험에서 연구팀은 모기를 작은 망사 세 장에 넣었다고 하고요. 세 장 위쪽에 사람의 피가 가득 담긴 두 개의 병을 놓고 하나는 보통 실내 온도인 23도로, 다른 하나는 인간의 손 표면 온도인 31도로 가열했다. 그랬더니 정상적인 모기에 비해서 돌연변이 모기들은 31도씨 혈액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23도 피와 31도 피에 가리지 않고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게리티 교수는 이 수용체는 모기가 더 낮은 온도로 이동할 때마다 활성화된다. 인간은 보통 주위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모기가 사람에게 다가옴에 따라서 IRA21A는 침묵한다. 그렇죠. 왜냐면 냉각 수용체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다가올수록 이거는 활동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모기가 진로를 벗어나면 이제 점점 추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활성화되고 곤충이 다시 이렇게 진로를 바로 잡아서 인간 쪽으로 이렇게 또 다가올 때야 작동을 멈춘다는 거죠. 야, 그렇다면 야,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 진짜 모기를 피해를 줄이는 예방법 개발에 이걸 이용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인간의 피부에서 혈관이 가장 따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기가 인간의 어느 부위를 물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결정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니까 모기는 그렇게, 그렇죠? 온도 변화를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IRA21A는 짜증나는 경보기처럼 작동한다. 그래서 암컷 모기가 시원한 곳으로 향할 때마다 이 경보기는 꺼진다가 아니라 켜진다죠. 그렇죠? 시원한 곳으로 향할 때마다 이 경보기가 켜져야지 이게 빡 가죠.
뜨거운 곳으로 향할 때는 꺼지겠죠. 이게 지금 오타인 것 같아요, 오타.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IER21 유전자가 4억 년 전 살았던 해양 생물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재나 개 같은 현대 갑각류와 곤충으로 전달되었다. 그래서 이 해양 동물들이 육지로 모험을 떠나서 현대 곤충의 조상이 되면서 그 유전자는 파리와 모기의 공통 재생에 전달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파리도 가지고 있고 모기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파리와 모기가 2억 년 전에 갈라졌을 때, 야, 엄청 오래 전이네요. 2억 년 전에 벌써. 야, 2억 년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모기가. 아우. 그래서 서로 다른 용도로 됐다. 파리는 따뜻함을 피하기 위해서, 모기는 따뜻한 곳을 찾아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수용체를 활용한다. 재밌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모기가 사람을 물지 못하게 하거나 모기를 덫으로 잡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네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걸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쵸? 이렇게 모기를 꿰어서 죽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러한 수용체를 공격하는 무엇인가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그쵸, 고장나게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재밌는 소식이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모기의 새로운 어떤 그런 진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았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